이거 제가 좀 논하셔도 되나요? 예.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관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국이 신설되면 지금 민주적인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많은 경찰관분들이 나와서 지금 비켜고 있는데, 예, 예. 예, 서명도 좀 해주고 가시고, 예, 여러분들의 피해를 봅니다. 경찰국 신설에서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같은 게 생기면 국민들이 고문도 받을 수 있어요. 예, 한번 보세요. 예. 경찰국 신설 반대. 반대 반대 이거. 그러면 가서 고문 좀 당하세요. 경찰에 잡혀가서. 네, 자, 예.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들의 입장입니다. 왜 현직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나섰을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민주경찰이야? 그러니까 가서 뭐가 부족해서 민주경찰이야? 박종철 여사 같은 고문이라도 일어나도 되겠어요? 그거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어요? 옛날에 끝난 얘기를 왜 들고 들어 이렇게 들고 일어나? 이번에 자리 가세요. 뭐 민주주의가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지금 여기는. 당신 민주주의에서 뭐 촛불이라도 하나 들어본 일 있어요? 아니 왜 촛불을 들어? 촛불을 들게.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얹혀 사는 인간이야. 내가 당신같이 얹혀 살고 혜택만 누리는 인간 보고 보라지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야. 해놓으면 너도 처먹기 나오고 시비 걸지 말고 빨리 가. 당신과 인간하고 이 얘기를 자유민주주의죠. 안 해. 자유민주주의가 뭔데? 이승만 같은 사람이 뜬 거야. 자유민주주의. 이승만은 국민회의에서 쫓겨났는데 얘는 역사도 부정하는 인간이 다 있어. 이승만은 국민회의에서 쫓겨난 인간이. 저런 무식한 에라이 무식한 인간아. 왜 그런 국민이 쫓아냈냐? 4.19 혁명은 왜 일어났냐? 이 4.19 혁명을 빨리 가 인간아. 자식 그런 줄 알아야지 인간이. 빨리 가죠. 그런 인간이 밥이나 처먹고 살아. 뭐해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이리 와봐 인터뷰 좀 하게. 민주당 새끼들 빨리. 와 왜 그래? 당신이 빨간 옷 입고 다니니까 빨갱이네. 참. 나가시는 시민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경찰국 설치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 해주시고 계신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